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어제 말씀에 이어서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어떤 말씀을 나눴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아무리 금식하고 엎드려 있어도 그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율법은 결국은 사망 권세가 찾아온다. 사망의 권세를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가 율법의 자기 어떤 행위나 자기의 노력은 결코 아무 성과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였을 때 행한 행위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였더라. 그래서 그 신하들이 어째야 왕이 이같이 하였나 질문하였을 때 그가 한 말은 아이가 고침을 받고 죽음에서부터 살아나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 아이가 간 것처럼 나도 갈 것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직 이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구원이 없고 오직 복음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다윗이 주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었을 때 그가 평안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요압 장군이 라바를 쳐서 그 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라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요압은 누구의 신하입니까? 다윗의 신하예요. 또한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이 왕권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이 맡기신 자에게 주신 것이고 또 그에게 요압이라는 장수를 주셔서 그 라바를 침략해서 그것을 취하도록 하게 하신 것도 요압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압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라바라는 성읍을 취한 것은 요압이 행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은 여호와께서 세운 다윗 왕에게 그 성읍을 취하게끔 허락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참 믿음 안에서 여기서는 참 잘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압의 믿음을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이 성읍 라바를 지금 다 취해서 이제 그냥 함락망 시키면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취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읍을 내가 취하게 되면 내 이름으로 그 성읍을 취했다라고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왕이여 오소서 이 라바를 취하소서. 영광을 받을 자리를 여러분은 누구에게 내어놓으십니까? 어떤 일을 성취하였을 때,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내어놓느냐라는 걸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사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그가 이겨도 그 모든 승리가 다윗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어떤 전쟁을 나가서 이겨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광을 나타내어도 그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인 거 맞으십니까? 내가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종이에요. 의의 열매를 맺으면 그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이가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시죠. 내 안에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무엇이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의의 열매를 맺든 생명의 열매를 맺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이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다 올려드려야 되냐? 바로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하면 주께서 구하는 것마다 이루실 거라는 것. 그런데 그 이루시는 일은 바로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거야. 열매를 맺도록 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신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하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요압은 다윗이 취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고서도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도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것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내가 되어졌다.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은혜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요. 밥을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먹은 것을 소화를 잘 시킨 것도 은혜요.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보아라고, 헤어보아라고 찬성이 있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헤어본다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 것,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전기불도, 더울 때 에어컨도, 모든 야채도 쌀도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은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그 노력이 다 허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라바,
암몬 자손의 성을 무너뜨릴 때 다윗을 통하여서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범죄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아주 의를 행하여서 주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밧세바를 취하여서 범죄한 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또 우리아가 죽게 되어진 후 다윗이 범죄한 그때에 주님은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믿고 있다가도 주 앞에 또 범죄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암몬 자손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었어요. 무슨 뜻? 다윗을 통하여서 모든 주위를 잠잠케 하고 다윗의 왕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려는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민족들 위에 서게 하는 그 뜻,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암몬 자손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압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나팔성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내가 원한 일이 이루어졌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아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또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한 명이 기도를 해서 일을 이루게 하시던 열 명이 기도를 해서 이루시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의 소원이 생겨서 기도를 할 때에도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기도라면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암몬 자손을 요압을 보내서 무찌르게 한 것.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다윗이 범죄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께서 다 이루십니다. 내가 행위로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고자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복 가운데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 두셔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잘 하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겸손하라는 말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잘했다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못하는 것을 비하할까요? 비난할까요? 아니요. 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다 주의 은혜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것도 주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믿음 없는 사람 비난할 수 없어요. 부족한 사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잘못 행하는 사람도 비난할 수 없어요. 주께서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해서 또 내 옆에 아직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고 사망이 들어오게 해서 모두가 저주 아래 놓이게 했어요. 그 모두가 저주 아래 놓이게 한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로는, 사람의 행위로는 결단코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고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디도서 우리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읽어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씻음을 받게 했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함을 입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또한 새롭게 함을 입었으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성전을 세우는 집을 세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새롭게 만드시도록 주 앞에 내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기도의 소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사용되기 위해서 내어 놓아야 하는 거죠. 요압이 다윗의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라발 성읍을 다윗에게 내어 놓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내어 놓으셔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리고 주님이 날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내어 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거 있으면 빨리 놓으세요.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살펴보면 많이 있어요. 놓지 못하는 거. 여자들한테 특히 자식 못 내려놔요. 이 자식이 참 걸림돌입니다. 이 모성애는 그 자식을 움켜쥐고 있는 걸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시집장가를 보내도 못 내려놔요. 다른 분은 모르겠어. 제가 그랬거든요. 남자분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인정받기 원하는 거. 남편들이 부인한테 돈 잘 못 벌어온다고 지적받는 거 제일 제일 힘들어합니다. 돈 못 벌어올 때 자존심이 완전 구겨지는 거거든요. 자기의 분이 남편이잖아요. 가장이잖아요. 가장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걸 못 견뎌야 합니다. 제가 남자가 아니어도 남자의 심리를 주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남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줘야 해요. 남편은 높여줘야 합니다. 그가 돈을 못 벌어와도 높여줘야 해요.
그래야 기가 살아요. 주님이 그렇게 질서를 정하셨기 때문에요. 남편 높이라 그랬다고 남편의 권력을 휘두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더 사랑해줘야 하니까 사실은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주고 그 아내를 품어주고 아내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 남편이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돌아본다면 그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요압이 행한 행위를 보아하니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구나. 이 일을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누가 와서 싸우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싸우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또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5장 44절에 나와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 예수님이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로라 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고자 한다는 거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원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사람으로부터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 영광을 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여러분 다 원하시죠? 사람들한테 부끄럼 당하는 거 너무너무 싫으시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자 하는 그 바람의 이유 중에 주변에 깔려있는 건 다른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고자 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부터 말미암도록 원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올려드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지도록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어지면 그 영광을 아버지 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준 영광이 또한 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아멘.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그걸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목사님들이 일자라는 집사님 칭찬 막 해주면요. 나도 모르게 흐뭇해져서 촤악 올라와요.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네. 목사님이 성도들 중에서 제일 누구를 사랑하나. 누구한테 관심을 갖나. 누가 인정받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 그것은 곧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목사님들 성도들 너무 칭찬해주면 안 돼요. 칭찬해주면 그 영혼들을 죽이는 독을 먹이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한테 칭찬을 잘 안 해요. 지금 칭찬에 인색해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칭찬받는 소리 듣기가 참 어렵죠. 제가 근데 사랑은 엄청 해요.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다만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근데 표현을 잘 안 하죠. 제가 이 마음에 있어요. 정말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을 만큼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사랑 같이 나누어서 함께 끝까지 참 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근데 칭찬은
앞으로도 저 안 할 거예요. 아마 그거는 왜냐하면 모든 영광 누구로부터 받으시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라고. 여러분이 너무 절 사랑해주고 섬겨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거는 말로 감사해요 라고 표현하면 내가 느끼고 있는 감사의 표현이 아주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또 없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님 이렇게 귀한 섬김의 손길 제가 대신 받는 거니까 예수님이 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죠. 예수님 덕분에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저 받다고 저한테 그렇게 대접을 하겠어요? 제가 뭐 잘한 게 있어서 받나요? 예수님 덕분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덕에 호사는 내가 받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고자 서로 그렇게 하느냐? 그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세요? 하늘에 쌓으면 조미나 동록이 사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상 받을 것을 쌓으면 그 모든 것이 훗날 우리에게 모든 영광이 되어집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은 영광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는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누리게끔 축복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 앞에 17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라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저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가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죠. 사람들도 그렇게 분별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이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누구의 영광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한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영광을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기를 원한 영광은 그 영광은 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광을 구하십니까?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십니까? 그것은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종의 자세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게 최고죠. 종들끼리 야, 너 참 일 잘한다. 행계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참 너는 착하게 충성된 종이구나. 내 상에 와서 나와 같이 밥을 먹자. 어느 게 좋을까요? 주인으로 받는 상이 좋은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에게 썩어져 버릴 사람, 죽어져 버릴 사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하는 칭찬에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나가 버리고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영광은 그건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은 영광.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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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영광이다. 요압은
그 라빠를 자기가 취해서 야 내가 이 성읍 하나를 취했다라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성읍을 취하게 할 때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참으로 너는 나의 충성된 군사구나 하고 그를 신뢰하고 더 그에게 높은 직책을 맡기고 모든 군사를 다 맡겨도 전혀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너는 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다 줬어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사는 자요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13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다 행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한다면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것 없이 다 이루신다는 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행하신다는 거.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구하는 마음의 저변에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한다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하여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싸워야 할 전쟁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면 예수님이 다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결국은 암몬 자손들을 다 종으로 삼아서 부하가 돼서 모든 그 잡리를 시키게 한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던 자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끔 주께서 다 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래서 무엇이겠어요? 내 마음이 주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구하고 있느냐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주 앞에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싸우고자 한다면 주께서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의는 티끌도 일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납작 엎드리고 그분의 영광만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이 마음가짐. 할렐루야. 주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다윗이 가서 그 라빠를 취하고 그들을 다 종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싸움에 오셔서 주님이 다 함락시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암몬을 우리 주위에 있는 암몬을 아멘 다 무너뜨리고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서 면류관에 아이고 금중수가 있고 보석이 박힌 면류관 아멘. 그 면류관을 누가 받으신 거?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고백처럼 나는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항상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그 영광을 내게 또 인정해 줘서 내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 이것은 오직 십자가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요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감사만 하려고 하는 자 그분께 충성만 하려고 하는 자이니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내가 자랑하고 내가 영광을 받길 원하냐,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는 다만 주의 종일 뿐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종일 뿐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신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주께서 다 이루시고 행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감사하죠?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누구만 자랑하시면 될까요? 우리 주 예수님만 자랑하시면 돼요. 서로 정말 예수님만 자랑한다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뻐서 아이고 이쁜 거, 오구오구 요거 이쁜 거 뭘 줄까? 다 주님이 정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십니다. 우리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그 영광만 돌려드리는 겸손한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와 같은 은혜를 어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취하고자 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영광만 구한 것처럼 아버지 요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지고 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행하는 바가 우리 주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질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는 정말 아버지과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받은 모든 영광 또한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낮아지고 죽어지고 겸손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만이 그 복음 안에서 그 안식만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감사가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이 감격이 차고 넘쳐서 오직 예수님께만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압을 통해서 이 말씀에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듣고 이 말씀만 해서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고자 작정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넘쳐나게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여 주님의 귀하신 그 축복이 차고 넘쳐서 참으로 주 안에서 복된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진정한 영광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알게 하신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